정치 한 수, 오늘은 정치 고수 두 분을 함께 모시고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천정배 전 장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에 지금 탄핵청원 청문회가 10시부터 시작이 됐고, 초반에는 상당히 이제 그 격하게 격돌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좀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이제 다 참석을 해서 지금 순조롭게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정회 중인 상황입니다. 오전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관님부터 먼저. 아닙니다. 서로 양보하시는데. 아, 네. 예. 그 청문회, 예. 테레비 중계했죠? 예. 그 아이들이 볼까 무서워요. 아이고. 예. 그 모습이 그게 뭡니까? 예. 그 국회의원들, 뭐 우리 장관님 나 국회의원 지냈었지만은, 그 국회의원들이 그 하시는 말씀을 보면 처음에 존경하는 뭐 의원님 이러시거든요. 예, 예. 여야 할 것 없이. 예. 그 오늘 보니까 뭐 그 위원장이라는 뭐 분이 뭐, 예, 뭐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슨 동료 의원들 아니에요. 예. 예? 그걸 국민학교 애들 다루듯이 그렇게 꾸짖고 뭐 야단치고 나 이런, 예, 모습을 보고 저건 아니다. 예. 예? 그래도 뭐 야당 여당 국회의원들도 어떻든지 간에 국민이 뽑은 대표인데, 아, 존경하는 의원님 그건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 애들 꾸짖듯이 그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모습을, 뭐 내용은 뭐 더 말할 것, 그 뭐 그 그거는 뭐 별 문제고, 네, 그 자체가 그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이, 네, 자체가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못, 네, 보겠더라고요. 예. 네. 조금 전에 그 화면에도 잠깐 보였습니다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살짝 다치기도, 예, 했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도 이제 뭐 밟혔다, 예, 뭐 이런, 예, 어떤, 예, 소동도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예, 위법성, 예, 논란 때문에 상당히 그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지금 저는 임명진 목사님이라 오늘 목사님인데요. 예, 예. 오늘은 이제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질책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예, 제가 사실은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아, 사실 국회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이 저게 요새 말로 하면 뉴노멀이 돼버렸잖아요. 예. 또 이것도 어느 정도 국회에서 여야 간의 싸움이 있는 것은 또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봐도 갈수록 더 심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심지어는 뭐 아까 무슨 물리적 폭력, 그 뭐 아직은 진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전현 의원님 모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 앞으로, 예, 예, 정말 정치인들이, 예,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고, 예, 앞으로 좀 제대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 일주기 되는 날, 예,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청원 청문회가 다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은 어떤 그 전화를 통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제 부각하면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 좀 주력하는 모습인 것 같고, 야당 의원들은 이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그리고 또 그 수사 외압 의혹,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질의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새로운 어떤 사실들이 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청문회가 이제 계속 중인데, 네, 저는 뭐 일주기, 예, 참 그 불행한 일이란지 지금 일주기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네, 뭐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까지 이제 왈가왈부하고, 사실은 그건 고인에 대한 사실은 그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원인이 뭔지를 잘 밝히고 이제 재발 방지도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뭐 처벌하고, 예, 이거 뭐 몇 달 아니면은 몇 달 안에 했어야 될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법질서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 우선 뭐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경찰 수사를 지금 공수처? 하고 있는, 예, 공수처 수사도 하고, 예, 있는 중이니까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특검도 좀, 뭐 미진하면 특검도 좀 하고, 또 미진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라든지 국회의원에서 무슨 특별조사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국회의, 예, 권한 중에.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국회에서 갖다가 더군다나 이거는 대통령 탄핵과 연관을 해서 이거를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 이게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면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는가. 난 뭐 청문회 하는 것도 좋고 특검하는 것도 좋지만, 예, 절차를 따라서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달에도 해병대 특검법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내용은 사실상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 좀 비슷하고 예. 예.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이제 참석하지 않았고 오늘 이제 참석을 한 게 좀 다른 예. 그런 예. 부분이고 그 사이에 또 많은 또 새로운 사실들이 또 드러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특검법은 현재 지금 국회로 다시 거부권 행사로 돌아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특검의 명분이 점점 쌓여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오늘이 이제 1주년 아닙니까? 예. 아, 최성병 사건에.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뭐 수사하고 앞으로 뭐 책임질 자로 책임지고 하는 문제가 크게 정치적 논란의 거리는 아닌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이 정치적 논란이 아닌 것을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형태로 발전해 온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근원에는 역시 저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이 된 거겠죠. 그렇죠. 자꾸 이제 예. 사실은 대통령이 그 수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수 있느냐 여부도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예. 수사지휘권이 행정부 소관한테 꼭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이제 그런 문제인데 여기다 이제 그게 자꾸 이거를 뒤에 예컨대 뭐 이종호 오늘 전 국방부 장관이죠. 이분을 이종섭? 무슨 예. 이종섭 아 예. 그렇군요. 호주 대사로 보낸다는 거 뭐 이런 등등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문제들이 많고 예. 이제 이번에 와서는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오후에 그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가 예. 증인으로 신문 예정이라고 예. 공익제보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 예. 이제 이분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하고 사실은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예.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그동안 투자 대응을 해줬으면서 예. 예.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연루 여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하고 무슨 통화 그분이 뭐 이제 임성근 고명 로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녹취가 공개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이라도 1년이 지났지만은 좀 대통령 내외가 좀 더 투명하고 지금도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자체는 좀 무리합니다. 사실은 국회법 절차상으로 보면 제가 봐도 이게 탄핵 발의를 안 한 상태에서 청원 국민 청원을 다룬다는 형태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이죠. 그럼요. 예. 처음이기도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예.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우선 국회의원 이제 대통령 탄핵은 과반수가 예. 발의할 수 발의하고, 있는 예. 3분의 2가 거니까 예, 이런 등등의 예. 문제가 있고 그 절차적으로도 본회의에 회부돼서 본회의에서 법사위의 조사를 넘길 수는 있지만 예. 그런 절차들이 없는 상태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일단 벌어진 것은 오늘은 과연 이제 어떤 그동안도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늘 여론조사 예. 나오지만 예. 오늘은 더구나 이제 김규현 아까 변호사 같은 예. 사람 입을 통해서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무슨 연루설 같은 것이 구명 로비 의혹 예. 뭐 이런 것들이 오늘의 사실은 초점이 되고 만약 이제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정말 예. 무슨 우리가 통상 말하는 스모킹 건 같은 게 나온다면 파장은 훨씬 커질 것이고 예. 뭐 이제 여하간에 아마 거의 정치적 공방에 끝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예. 자, 오후 뭐 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되니까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오늘부터 투표를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저 폭로전이 아주 눈에 띄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는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과거에 이제 공소취소 부탁을 한 사실을 이제 폭로해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는데 어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이제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판세는 어떻게 보시고 또 이후를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최근에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조금 난장판 국민들에게 좀 부끄러운 그런 전당대회가 됐어요. 예.
물론 그 네 후보 중에 그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저렇게 검증이 된 분들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이 한동훈 후보는 검증이 안 된 분이거든요. 예. 뭐 장관, 법무부 장관 하다가 비대위원장 검증할 사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당대회 기관 중에 그 후보로서 한동훈 후보가 검증을 받는 게 마땅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검증하는 그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예. 좀 과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무슨 뭐 공격, 인신공격 비슷하게도 되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세 사람이 지혜롭게 한동훈 후보를 검증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도 검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아니 그래도 여당의 대표를 뽑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당원들도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증하는 건 마땅한 건데 그 과정 중에서 참 불미운 그런 그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 한동훈 후보가 뭐 얼떨결에 뭐 얘기했다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예. 나경원 후보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청탁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그래도 그 검수완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거를 당론으로서 반대하기 위해서 나경원 후보가 그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한 거거든요. 네.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재판을 받는답니다. 예. 5년 동안이나 예. 그게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탁한다는 게 그게 또 지금 그 패스트트랙법에 걸리는 게 지금. 여당 의원만이 아니라 야당 의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풀고 가야죠. 네. 지금 5년이나 지났으니까 사실은. 예? 이제 그래야 된, 아마 그런 선의를 부탁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네. 그것도 그냥 서로 얘기한 거를 왜 폭로를 합니까? 네. 그거는 아주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잘못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말은 잘하는데, 네. 늘 얘기해줘.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판넬로 적당한 사람이다, 내가. 어? 네. 야당 판넬로 가서 한번 정청래 같은 분으로 가면 붙어서 얘기를 해보면 참 좋겠다. 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좀 오래 하지 않아서 입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예. 그 입은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아. 예. 또 무슨 얘기, 그 사람한테 무슨 부탁하고 있을까, 예.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뭐 그 소근소근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까발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네.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이게 상당한 파장은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조금 1차 투표에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당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23일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결선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야당에서는 유기적 그냥 끝날 일이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 공소취소를 법무부 장관 하셨지 않습니까? 아, 예. 공소취소를 이렇게 장관한테 부탁한 거. 이거 수사 한번, 대상 아니냐? 예, 저도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댓글 조성팀 의혹. 뭐 예. 이런 거 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청탁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예. 제가 그래도 봐준 건 아닙니다. 봐준 건 아닌데. 예. 예, 물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 어쨌든 뭐 좋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일로 연출 찾아서 청탁하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터뜨렸기 예. 때문에 이건 사실은 더구나 당 내부의 선거에서 저런 것들은 상당한 아마 당원들이나 이분들한테 걱정을 좀 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예전에 제가 장관할 때는 오래전 일이고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사이에 지금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이 입법이 돼 있습니다. 예. 요 점이 틀리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청탁 분위기를 이게 좀 그걸 없애자는 뜻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은 명백하게 위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나경원 그 당시에 후보가 그 당시에 뭐 공소 취소해달라고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받은 한동훈 그 장관이었죠. 당시 장관으로서는 그것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뭐 그 법에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다만 그런데 한 번 거절했는데 또 만약에 두 번째 뭐 나경원 후보가 청탁에 왔다. 그러면 그때는 신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에. 두 번째부터 신고를.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네. 두 번째까지는 안 갔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어요. 네. 그런데 청탁을 자기 문제로 청탁한 사람은
위법이긴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해봤자 나경원 쟁,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나경원 후보가 처벌받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뭐 공무원이라면 위법이지만 처벌받을 예, 징계를 받거나 이럴 가능성은 네. 있겠지만 어쨌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물지는 않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되고 또 아까 한동훈 당시 장관도 그냥 거절하고 아무 조치 않고 말았더라면 예. 그것으로도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뭐 앞으로도 야당이나 예를 들어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고발도 있고 하면 수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뭐, 예, 뭐 처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그러면 뭐 댓글 조성팀 운영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야당에서 계속 거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고 그러나 이제 예. 그 정도를 가지고 과연 뭐 수사를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거기에는 더 어떤 진전된 증거가 나와야 예.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국힘의 사정은 제가 잘 예.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온 것은 어쨌든 1차 투표에 끝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였는데 그야말로 이번에 그 바로 이 청탁 문제가 이제 예, 임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아마 1차 투표에서는 안 끝난다고 그러니까 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까지 상당히 더 이제 또 주목되는 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저 장관님도, 천 장관님도 부탁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서 대답하죠. 이제서 지금 그런 게 그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십수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동훈 위원장 그 뭐예요? 금방 네. 그 폭로하고 그러면 그 안 되죠. 예, 네. 그러시네요. 그 당시엔 또 청탁금지법이 없을 때. 청탁금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서 엊그제 우원식 의장이 지금 국회가 방송법 때문에 본회의 일정 같은 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방송법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여당에게는 방송사 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방송법 강행 처리를 중단해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여야 합의로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두 달 동안 방송법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민주당은 수용을 했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보니까 일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 하고 다만 이제 자문기구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하는 그런 그 입장을 밝혔는데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저는 우원식 의장이 모처럼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서로 여야가 격돌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의장이 좀 초당적인 차원에서 저런 제안도 하고 주선도 하는 거는 조금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저거를 해야 되는데 예. 국회의장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장 단위 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야 그 여당 대표도 그 부의장 중에 하나 한 분이 계시니까. 예. 그런데 어떻든 지금 방송위원회가 두 사람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예. 다섯 사람 중에. 그 비정상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모처럼 저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봐라라는 의장의 그런 뜻이 있으면 예. 난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만나서 그때 지금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는 거는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진행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좀 전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나지도 않고 거절하는 거는 전하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해요. 예. 네.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전향적인 또 여당 아니에요. 암만 예. 소수당이긴 하지만 여당인데 이 막힌 천국을 풀어가잖아요. 계속해서 방송 정책을 이런 식으로 뭐 방송위원회 위원장 추천하면은 청문회도 오기 전에 임명도 오기 전에 탄핵하겠다고 또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조금 더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로 임했으면 좋겠다. 좋았을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가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다시 어떻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나요? 네.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는 계속 선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절차는 뭐지 행정부에 그리고 그래서 다 나머지는 해볼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그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우선 이야기부터 하면 좋겠군요. 현행의 방송법은 제가 아는 한 이것은 정부 여당이 그걸 장악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전리품이거든요. 예. 역대 뭐 사실 꼭 이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지금도 민주당이지만은 예. 민주당에서도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우원식 의장의 제안은 정말 적정합니다. 방송 앞으로 방송을 여야의 정략에다 맡길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자 하는 것이 이번에 방송법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해서 예. 통과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를 일단 임명하면 그 사람들은 임기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자기들 사람들이 방송을 장악할 테니 예. 그 끝난 그 다음부터는 중립해보자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것이 이제 달려 있겠는데 아마 용납하기 저는 한국 국토에서는 용납하기 어렵고 예. 그럼 결국은 뭐 아마 결국은 뭐 원만한 뭐 원만한 처리가 안 되고 예. 예.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를 해서 예. 아마 또 뭐 아까 또 뭐 방송 아까 방송통신위원장을 또 뭐 탄핵한다 하면 예. 또 그만두고 뭐 현재까지 해왔던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예. 결국 이제 어찌 보면 또 MBC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MBC를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장악하겠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아마 타협은 쉽지 않을 거라고 그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네. 지난번에 했으니까 예. 이번에 국민의힘이 또 해보고 예. 만나서 오늘도 다음번부터라도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이런 정도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그냥 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 아니, 민주당에서도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아, 자기들은 하고서 이제서 우리 보고 내놓으라. 그 말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적어도 다음번에 이런 걸 대표로 하지 말고 다음번에라도 네. 이렇게 하지 말자.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한 발자국 나가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간단히. 예. 네, 뭐 정치가 그렇게까지 너그러웠으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자기들이 그 힘을 갖고 있는 것인데 예. 네, 그렇게 될 수 없겠지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아마 방송 그 뭐 쪽 사람들, 그러니까 예. 언론 유관 기관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여러 일반 예. 국민들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도 아마 지금 와서 왜 지금 하느냐. 이번부터 하자. 뭐 이렇게 되겠죠. 항상 야당 여야가, 예. 여야가 입장만 바뀌면은 저런 꼴이 나오는 것이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예. 지금 뭐 여야 상황을 두 분께서 잘 대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돌고 있는 또 이제 방송법 대치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